네, 술은 술인데 알코올이 없는 술. 무알콜 맥주가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사교적인 모임은 좋아하지만 취하기는 싫어하는 젊은층들의 취향에 맞춘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사민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판매하고 있는 대형 마켓의 한 코너. 소비자들이 눈길이 가장 많이 가는 코너 한복판에 무알콜 맥주가 전시됐습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는 맥주 소비가 크게 줄어들면서 맥주 제조 업체들이 새로운 마케팅으로 무알콜 맥주를 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딱히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술이라는 거가.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데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맥주 제조 업체들까지 무알콜 맥주 출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맥주 같은 경우는 현재 좀 무알콜 맥주가 출시가 되면서 좀 도수가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를 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That people who are used to drinking maybe want to stop drinking as much, but they still enjoy the flavor of it. So 애주가들도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무알콜 맥주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That's one thing they do mention a lot, calorie-wise, and that to even to try to get more customers, more female side, because the women are the ones that don't drink as much as the guys. 술을 안 마시거나 분위기만 낼 때도 무알콜 맥주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술은 먹기는 좀 그렇고 또안 먹기는 그렇고 하니까 거기서 같이 술을 맞춰주면서 술처럼 먹는 거죠, 뭐. 웰빙 시대를 맞아 무알콜 맥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